안녕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좀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물건을 선택할까에 대한 월드컵입니다. 어떤 물건을 선택할지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하시면서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벽돌이냐 쇠파이프냐. 여러분들, 벽돌이 생각보다 내구도가 적어요. 이게 내구도가 거의 뭐 1/1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빵 하면은 깨질 수도 있어. 그리고 내 손도 깨져요. 근데 반면 쇠파이프는 내가 손 들고 때려도 내 손이 아플 일이 거의 없다. 적벽돌은 평화나라에나 가야 된다. 그니까 뭐 벽돌 3개? 아, 벽돌 3개라고? 야, 그럼 뭐해 야. 아무리 좋은 총을 주더라도 총알이 3발 있으면 뭐합니까? 총알도 아니고 벽돌인데요? 벽돌 3개밖에 안 주잖아. 요거 가겠습니다. 그리고 쇠파이프는 또 나중에 개조를 할 수가 있어. 다음, 빠르냐 전기톱이냐. 120분 사용 가능, 재충전 기능 고장남. 야, 무조건 빠르죠 여러분들. 빠르는 세상을 구할 수가 있는 무기야. 어? 무조건 빠루예요, 빠루. 자, 화염병 5병 대 3단봉. 아, 이게 그게 중요합니다. 이 3단봉이 어디 거냐에 따라 다릅니다. 어느 나라 거냐에 따라 달라요. 왜냐면 이게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국내에 그 3단봉을 들고 계신 그 경찰분이 자동차 창문을 빡 했는데 자동차 창문이 깨질 줄 알았는데 자동차 창문이 안 깨지고 3단봉이 부러지는 영상을 내가 봤거든요. 그걸 보고서 마데인 코리아 3단봉 정말 놀라운 기능을 갖고 있군요.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막 미국산이면 진짜 좋지. 미국산 착 피는 순간 믿는다고 폴리스 찡! 이렇게 된다고.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5병만 있어도 화염병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한국이잖아. 화염병 가겠습니다. 소화기대 진압봉. 와, 진압봉 크기 무엇? 크고 우람하고 단단. 근데 소화기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좀비 사태를 막죠? 소화기로 머리 맞아봤냐고요? 소화기 겁나 무거운 거 아세요? 이걸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풀이잖아? 내 어깨도 같이 나가.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휘둘리는 걸로 쓰기에는 내 팔이 나가. 내 팔이 먼저 잘려. 자, 다음 무기, 벌목 도끼냐 파이프 렌치냐. 야 도끼 또 기가 막히지. 도끼 또 이게 던지는 게 그 기가 막힌 간지가 나죠. 도끼를 던져서 영화의 한 장면이죠. 근데 파이프 렌치는 또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무기로도 쓸 수 있는데 유사시에 아주 중요한 도구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2 seconds later. 생각해보니까 도끼도 나무를 캘 수가 있네요. 뭐를 해야 되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날카로운 면이 있는 무기가 없었어. 도끼 살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끼고, 삽이냐 부러진 대걸레 자루냐. 야, 날카로움, 이거 나 논의할 가치가 있냐 이거? 당연히 삽이지. 등산용 지팡이냐 국궁이냐. 12발밖에 없다. 주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국궁각 아닙니까 이거? 등산용 지팡이는 산으로 도망가기가 좋다고? 아, 이게 등산용 지팡이로 때릴 생각을 안 하고. 정말 놀랍네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이게 시위가 목 조르는 용도로도 많이 쓰더라고. 영화에서 봤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너무 잘하나? 하여튼 우리 원거리 무기가 지금 화염병밖에 없으니까 국궁 가겠습니다. 국궁고. 해머냐 호미냐. 야, 씨, 이거 헷갈려. 왜냐면은 여러분들 호미가 미국에서 그렇게 인기래요. 하여튼 호미 농사 지을 거 생각하면 호미 괜찮은데, 한마는 이게 여러분들 어벤져스 토르 보시면서 햄마에 대한 약간 이상이 생기셨는데, 한마는요 공속이 느려. 제가 또 듀랑고에서 한마 써봤잖아요. 양손 한마 써봤다고. 아, 공속 느려서 좀비들이 떼거지로 오잖아요. 랩터 같은 들 여러 마리 덤비면은 한마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 무기 만들 때 한마 필요하다고. 아, 그것도 들어보니까 또 그럴싸하네. 아, 한마를 돌리자고. 아, 한마 들고 이렇게 돌리자고. 휘린드, 나를 팽이로 만들자. 내가 팽이인지 내가 팽이가 난지 모르는 팽아일체 경기에 오르자. 한마 괜찮네. 한마 팽이 전법. 한마 가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곡괭이 대 야구 배트. 저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푹찍이잖아. 푹찍하고 안 빠져요. 그리고 이거 리치가, 여러분들 곡괭이가 리치가 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좀 적절한 예가 없을까? 자, 이게 곡괭이라 칩시다. 총이지만 아무튼 곡괭이. 여기가 그 곡괭이 끝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부분은 곡괭이 안 쓰신 분들이 이렇게 해서 휘두르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곡괭이는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리고 뺄 때는 또 손을 다시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빼야 돼요. 휘두르면 휘두르는 데 찍혀가지고 안 움직여 이게.
곡괭이가 여러분 무기로 쓰기엔 진짜 최악의 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똥꼬에 찌르면 죽지 않나요? 이 뭔 개소리야! 똥꼬에는 뭘 찌러도 죽어! 똥꼬는 뭘 찍어도 죽는다고! 곡괭이만 찍어도 죽는 게 아니라 호미 찍어도 죽고 야구 배트 찍어도 죽어 똥꼬에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야구 배트 들고 다니다가 철조망을 발견했어요. 야구 바다에 철조망을 감는다. 이거는 여러분들 좀비 세상, 좀비 월드에서는 최고예요. 끝판왕급 무기입니다. 잠재력이 있는 무기예요. 야구 바다가. 그래서 저는 야구 배트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죽창대 장돌이. 야, 죽창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어? 누구나 공평하게 한 방으로 찔러낼 수 있는 죽창. 당연히 죽창이죠, 여러분들. 장돌이 괜찮은데 장돌이. 여기 보시면은 이 앞부분으로 후려칠 수도 있지만 뒷부분으로 찍어 누를 수도 있다는 거. 도구로서의 활용성도 굉장히 높다. 이 장돌이 하나만 있으면 모든 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죽창은 펫으로 판다가 따라옵니다. 팬더가 따라온다니까 죽창 가죠. 너무 귀엽겠는데? 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다음. 튼튼한 장산. 어? 튼튼한 장우산이요? 장우산 대 골프채. 우산이면 비를 맞아서 상처가 난다고 상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비 오면 어쩌려고요? 장우산 해야 돼요. 사람들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네. 아니 우산 여러분 우산으로 이렇게 칼싸움 해봤어요? 우산 부러져요. 산성비가 내릴 수도 있다고? 아 산성비가 내릴 수 있어서 장우산을 골라야 된다. 우산 뒤집어서 비 모아서 좀비한테 뿌리자. 우산이면 낙하산 가능하다고? 아 개꿀인데. 야 우산 실드 가능. 아 우산 팍 펼치면은 좀비들 못 들어옴. 설득됐네요. 아 듣고 보니 맞는 말이군. 오케이 장우산 가겠습니다. 죽도 대 크리켓 배트. 이야, 크리켓 배트 정말 훌륭한 무기거든요. 죽도 안 아파요. 크리켓 배트 아닙니까 이거? 저 크리켓 배트 끝부분을 살살살 이렇게 갈아서 날카롭게 만들면 바로 대검 가능. 오케이 크리켓 배트. 품질 보증 조선낫. 조선낫이냐 마체테냐. 아 이거 약간 배그무기 고르는 것 같은데. 낫이면 언어를 몰라도 기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거네 맞네. 낫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기억 글자를 배울 수 있고 이겁니다. 정말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낫이죠. 목도 대 야전삽. 야전삽 정말 훌륭한 무기죠. 요거 하나만은 산을 옮길 수가 있어. 야전삽입니다. 오케이. 새총 50발 대 공기총 단 3발. 여러분 좀비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음기 단총하고 소음기 안단총하고는 정말 천지 차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새총 가겠습니다. 바베큐용 쇠꼬치와 사시미칼. 근데 여러분 사시미칼이 날이 잘 나가요. 날이 진짜 잘 나가. 그리고 사시미칼은 여러분들 이게 아니라 가까이 가서 이거야. 하지만 바베큐용 쇠꼬치는 멀리서 아! 이것도 가능하겠지. 이건 그래도 후자라고? 아니 그러면은 나를 감동시키는 논리를 여러분 펼쳐보세요. 저는 쇠꼬치라 생각하시는데 사시미가 왜 사시미여야 되는지. 김도환도 사시미칼 썼다고 합니다. 오케이 땡큐 사시미. 오케이 땡큐. 사시미칼이냐 장우산. 야, 안돼 벌써. 형님들과의 전통 의리를 지켜야 되는 것인가. 유틸성 무기 장우산을 써야 되는가. 아 너무 어렵다. 우산이야. 아무리 전통이 좋고 하더라도 정말 도망쳐야 될 순간에 쓸 수 있는 게 바로 우산이야. 바람을 타고 도망갈 수가 있어. 좋아 우산입니다. 빠루냐 죽창이냐.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와 그 좀비 커플들을 대응하려면 죽창이 있어야 되는데. 죽창이라고? 죽창이야 얘들아. 정말? 진심이야? 우리 고든 박사님과의 우정은 여기까지야? 고든은 외국인임. 아 맞네요. 여기 한국이구나. 오케이 죽창 가겠습니다. 자 벌목 도끼냐 해머냐. 이야 야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적으로 도끼를 믿으셔야 됩니다. 왜? 도끼는 돈을 잘 벌어요. 장우산 대 야전삽. 뭐야 미리 보는 결승인가? 하하 장우산 대 야전삽이 여기서 만나게 되다니. 태풍이 오면 야전삽으로 산을 옮겨서 막으면 됩니다. 브라보! 브라보! 그런 생각을 왜 못했지? 지니어스! 4강입니다! 새총 대 죽창! 이것은 가창이다. 왜냐? 죽창은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이잖아? 새총은 몇 발을 쏴야 될지 모르겠음. 죽창입니다. 다음! 아하! 도끼와 야전삽. 뻔한 느낌이 드네요. 4강인데. 아 이거는 도끼는 여러분들 빠르게 나무를 캐서 나무 블럭을 깔아가지고 좀비나 태풍을 막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야전삽은 빠르게 산으로 옮겨서 태풍과 좀비를 막을 수가 있죠. 같네요. 너무나 명백하게 야전삽이 이득이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한국 좀비 사태 발생 시 선택한 물건 무기편 결승전 야전삽 대 죽창
피 튀기는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야전삽을 골라야 된다. 대표 나와서 논리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전삽으로 대나무로 만들면 돼. 어? 대한민국 군인 여러분, 야전삽으로 대나무도 만들 수 있습니까? 근데 님들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멀쩡한 마체테나 이런 무기 같은 거 다 버리고 지금 야전삽이랑 죽창이라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결승전인데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야전삽 대표 논리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죽창 대표분들 일어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창 대표분들, 왜 죽창을 골라야 하는가? 죽창으로 물통 만들어서 물로 먹고 죽창으로 꼬치구이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요. 고기 굽는 것도 내가 생각을 못했네. 그렇지, 아무리 좀비 사태가 발생해도 맛있는 고기는 먹어야 되잖아? 야전삽을 포기하면 고기를 구워 먹지 못해. 죽창을 어떻게 고기를 구워 먹지? 죽창을 갈라서 고기를 담아 구우면 대나무의 향이, 맞네! 대나무의 향을 고기에다가 배어서 구울 수 있구나. 그렇지, 완전 고급 요리인데. 유튜브로 보고 계신 우리 친구들, 야전삽입니까 죽창입니까? 도대체 저는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다 고기를 구워 먹는 게 더 맛있을까요? 삽에 구우면 코팅 벗겨져서 고기 못 먹습니다. 고기를 못 구워 먹는다고? 여러분,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죽창! 빠밤빠밤빰빠밤빠밤빰빰빰빰빰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좀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죽창을 들고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맛있는 죽통밥과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고요, 정화통을 만들어서 물을 정화해서 먹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무기로는 사용할 수 있을지요? 모르겠네요.